행복을 가지십시오. 주먹에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. 주먹에서. 신년 초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우리 당 출신이었던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 기회를 봐서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, 우리 당 입장은 고령이시기도 하고 또 국민 통합 차원에서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, 또 구치소나 교도소에 지금 코로나가 뭐 1,000명 이상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면이 필요하고 많이 늦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, 저희들이 그것을 구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, 민주당 대표가 먼저 제기를 하고 민주당 측에서 찬반 논란을 거치면서 오히려 저희들이 좀 수모를 당한다는 느낌. 우리가 먼저 제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제기해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사과가 필요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불편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. 늘 제가 그 전에 정무수석들을 만나거나 기회 있을 때마다 입장을 들어보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을 전해 들었는데, 이 문제로 너무 오래 왈왈부하는 것은 국민통합에도 전혀, 사면이 가지는 국민통합적 기능을 오히려 더 훼손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, 사면은 또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런 어떤 재반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이 일로 서로가 불편해지는 일이 없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잘 전달하고